자,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뭐 별일 없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 지칠 때도 있고, 예, 그리고,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서 강의 듣다 보면 앞에서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예, 내가 전달이 좀안 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듣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심화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게 포인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188페이지죠. 토지 정책에 대해서. 이 토지 정책에 관한 거는요, 어쨌든 토지 정책 수단으로는 지역지구제를 일단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요 지역지구제에서 시험상에서 인용이 될수 있는 파트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정부는 지역지구제라는 정책 수단을 왜 시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사항은, 예,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라고 돼 있을 때, 그거를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별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 네,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물론 이제 이 외부 효과 문제라는 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시장을 통해서는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 문제는 결국 정부가 이렇게 정책 수단을 가지고 개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혹시 3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현 세대와 후세대 간의 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그거 정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거는 세대 내의 형평성과, 그죠? 세대 간의 형평성. 예, 현 세대하고 후세대 간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후손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땡겨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적절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뭐 개발 제한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지역지구제가 활용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효과는 시험상에서 인용은 잘안 돼요. 예,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거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 효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게, 어떤 일정한 지역의 주거 지역 인근에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뭐 각종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유해 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주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주거 지역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전을 시키거나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서 이 주거 지역의 기능을 이제 보호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계는 이제 보게 되면요, 해당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해서 부동산 이용을 특정한 용도로 제한을 함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토지의 이용의 침입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투자 대상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단계는 해당 지역에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되면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단계는 공급은 늘릴 수가 없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균형에서 배운 거죠. 예. 그러면은 뭐가 상승하냐면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주택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의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 이윤이라는 걸 획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는 그림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균형 상태의 조건에서 여기 이제 주택 가치가 원래 한 600만 원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한 100가구 정도 돼 있었는데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한 20세대 늘어났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단계는 공급에 변화가 없으니까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800만 원으로. 그러면 요 가치 상승에 따라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어도 장기에는 이 신축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 가치는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때 요 주택 건설 산업이 비용이 불변인 산업이냐 아니면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비용이 일정할 때, 예, 비용이 일정할 때는요, 원래 주택가치 수준에서 주택공급만 늘어나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원래 주택가치 수준보다 가치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일정하니까 주택가치는 불변해요. 그리고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만 증가하는 거. 근데 얘가 비용이 증가하니까 주택 가치는 상승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급은 늘어날 수 있더라도 공급은 얘보다는 적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택 건설업자가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평당 600을 받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비용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 공급자들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20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공급이 들어갔으니까 올라갔던 가격은 낮아지면서 양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비용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만약에 700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다 공급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을 늘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10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원하는 만큼 양이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원래보다는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양은 늘어나지만 예, 비용이 일정한 경우보다는 적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옆에 189페이지 상단에 비용이 일정할 때 비용이 증가할 때 요런 식의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는 단기와 장기에서 일정할 때, 증가할 때 이걸까지 지문을 넣게 되면은 이걸 진위를 파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안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요런 구성이다라는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문제점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먼저 2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점에서 보시게 되면 독점 문제가 있는데 독점은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돼요. 얘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사후적 독점은 이거는 정상 이윤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돼서 주거의 기능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은 주택가치가 600만 원 수준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투자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주택가치가 상승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정상 이윤 이상은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보로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툭툭 떨어뜨리는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번 지문에 이제 그런 것들, 4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불법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한 이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189쪽에 개발권 양도제라고 돼 있어요.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아,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어떤 이제 토지 이용에 따른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인데, 이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이 있을 때 어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상대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에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현재 도입은 안 돼 있다는 거. 예. 시험상에서는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우리가 앞에서 전달을 해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 요게 시험상에서 가끔 활용을 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에서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개발권 양도제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는, 아,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시장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예, 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요런 이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권 양도제에서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는, 여기에 따른 이제 손실 보상을 해줄 때 재정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서 이 개발권을 개발지역의 개발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실을 보존받는 것이지, 개발지역의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쪽으로 보상해 준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게 190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가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3번 지문을 보시면,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소유권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예, 그 개발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을 받아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가게 되면 계획단위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플랜 유닛 디벨로먼트라고 해서 PUD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아직 시험상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토지용을 규제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자율성이나 뭐 독립성 같은 것들이 훼손이 될 테니까 큰 틀에서만 여기는 상업적이다라고 지정만 해주면 그 안에서의 이 개발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단위 개발. 그래서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정직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계획단위 개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에서는 시험상에서 혹시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요거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요, 소유권은 인정해 주지만 그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요,
한 여덟 번째 줄에 자 정부는 89년에 정기국회에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중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나머지 법률은 모두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에 관한 그 3대 법안이 있었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예, 얘네는 폐지됐다는 거. 요게 이제 그 개발권 양도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 있죠. 예, 이거를 이제 구별하라고 그럴 때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예,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192페이지에 가시면 토지 공개념 관한 제도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재건축 초과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그랬을 때 비읍하고 시옷이 폐지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보게 되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의 형평성이라는 걸 추구해야 돼요. 하나가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부 공적인 주체가 개입을 해서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요거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택지의 공급가가 너무 비싸게 되면 그 위에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도 너무 비싸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택지 가격을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배분에 대한 합리성이에요. 배분의 합리성은 뭐냐면 토지 개발이라는 걸 시키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한 외부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일종의 불로소득적인 관점으로 보고 환수를 해서 거기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 어떤 합리성 관계는 뭐냐면 그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 특성하고 배치되는 개발하게 되면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일종의 불로소득적인 성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정부의 간접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정도를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되겠죠. 예. 물론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고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방법이 초과 매수법, 뭐 상세법, 토지 구개업법, 직접 부과법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선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개발 부담금에 대한 거, 예, 그런 것들 또 근래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예, 환수를 하는 예, 그런 이제 법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예,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정책 안에서 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정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개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어요. 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가 현장 자원도 있고 상품 자원이 있는데 현장 자원은 우리가 자연 상태로 존재하면서 보존의 대상이 되고 상품 자원은 우리가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까지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발하고 보존의 논리가 이제 충돌이 됐을 때, 예, 이때 요거를 조정하는 제도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거. 예, 예, 요런 용어까지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주택 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요 주택 정책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 주택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는 이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주거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을 펼쳐서 임대료도 규제하고 보조도 해주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예,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는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최고 가격의 일환이라고 그랬을 때 임대료 규제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거, 예, 요거, 예, 기억을 하셔야겠고, 단기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요,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임대료를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규제를 통해서. 그죠? 예.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임차자가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요거는 또 혜택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얘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임대료 규제에 따라서 임대업자들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업을 접근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초과 소요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 임대료가 싸지게 되니까 임대업자가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는 거. 예, 그리고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라는 것이 제한이 된다는 거. 직장 관계상 다른 곳에 주거를 정하고 싶어도 임대주택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194페이지에 가시면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제 초과 소요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195페이지에 가시면요. 틀린 거를 물어보라고 그랬을 때 2번 지문에 보시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는 3번에 틀린 게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공급이 단기는 탄력, 장기는 비탄력 이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탄력성 할때 배웠지만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다 비탄력이죠. 장기가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탄력과 비탄력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활용이 지문이 나오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최고 가격제 일환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인데, 우리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험상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요즘은 요 분양가 상한제에서요,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통제를 했을 때, 요게 이제 시장 가격보다는 낮은 선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에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하고 비교했을 때 공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요 주택의 질이 하락한다는 거. 예, 요거 두 가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같아요. 그거는 같이 연결해서 꼭 예,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래 나오는 건 뭐냐면 법령에 입각해서, 이게 이제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 법령에 입각해서 봤을 때요. 여기 있는 이제 분양가를 이제 통제를 하게 됐었을 때이 통제에서 예외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애들, 제외가 되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 특구하고요. 경제 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데 얘가 답으로 한 세 번인가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다가 얘들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이라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해본 것이고 요거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고요. 공공주택이라고 해놨네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도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주택가격이 현저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 197페이지에 가시면 자, 위에 양가로 3번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를 이제 별표를 하시고, 예. 거기 보면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있죠. 예,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제한은 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문 2번에 분양가 상한제 예외가 되는 게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예, 여기까지는 별표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하고 이 대비되는 게 뭐냐면 분양가 자율화라고 돼 있는데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생각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가를 갖다가 결국은 공적인 주체가 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양가를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분양가를 자유롭게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공급을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분양가가 통제가 되니까 주택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주택의 질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분양가 자율화에서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분양가 자율화에서도 무슨 문제는 생길 수가 있냐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택을 공급할 때 소형주택을 공급하거나 중대형을 공급하거나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차라리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중대형 위주로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양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자율화가 있을 때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게 준다는 얘기는 각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대로 주는 것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 199페이지에 가시면 효과 중에 자 기억에 공급이 증가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 주택의 질이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을을 가게 되면 분양가를 상승시켜서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취득이 곤란해진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보조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다는 얘기죠. 199페이지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주택 보조예요. 페이지는 199페이지. 중간중간에 페이지를 적어드리는 거는 공부를 하시다가 잠깐 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화면은 계속 흘러가고 어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돌려보기도 쉽지 않을 때. 예, 199페이지예요. 우리가 이제 보조해줄 때 보면은 생산자에게 보조해줄 수도 있고요. 소비자에게도 보조해줄 수도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데 생산자의 보조는 결국 임대의 주택을 생산하는 공급자에게 보조를 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생산자에게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요. 예, 주택 도시 기금 등을 이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택 도시 기금을 통해서 저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주택 공급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생산자 보조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서 임대료가 하락하도록 유도해서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민간 건설 공공 임대주택이 있을 때 민간 건축업자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이 생산자 보조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주거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는 거죠. 임대료가 저렴한 애가 공급이 되는데 얘가 공급되는 곳에 가야만 우리가 이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급이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이 된 거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소비자 보조에 관한 부분이 그 예를 들어서 보조 방식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아, 요게 소득 보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 집세 보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되는 게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쿠폰의 형식으로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 증대 면에서는 이게 유리해요. 현금으로 받는 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집세 보조는 뭐로만 쓰게끔,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는 임대주택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즉 정책 측면에서는 예, 집세 보조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200페이지 하단에 가면 임대료 보조에 따른 효과라고 그래서 단기 또는 장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상에서 안 나온 지는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 효과하고 장기 효과에 대한 거는 예, 크게 예,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 다만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줄어들게 하는데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페이지에 가면 아,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이 단원의 여과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여과 현상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공공주택, 조세정책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